청년의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더 이야기를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인데 맞으세요? 예. 네. 자, 여러분들이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여기서 한번 더 하죠.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세요? 이렇게 한번 해보자.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세요?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네.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. 아, 이 세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. 예. 어, 보려고 한다. 있는 것 같으니까. 또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한다고? 궁금해서 궁금해서 또 보이지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보이지 않 답답 네 답답하니까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.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엇으로 볼까요? 어떻게 볼까요? 이렇게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? 무엇으로? 마음으로.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느낌으로. 어떻게? 느낌으로. 또? 눈으로. 예? 눈으로. 눈으로? 네.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는데. 어떻게 눈으로? 의식, 마음의 눈으로. 마음의 눈으로. 자, 그러면 자, 여러분들, 느낌은 어떻습니까? 보이지 않는 세계 느낌은?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,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어때요? 좋아요. 자,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이런 이게 딱 벌써 한계를 지었잖아요. 그럼 보이지 않으니까 첫째는 볼 수가 없어요. 한계를 지었으니 그러면 여기다가 뭐 망원경을 본다든지, 예, 혹은 뭐 현미경을 갖다 댄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이걸 뭐냐면 도구라 그래 도구.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데를 보려고 한다는 거지.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막 밝혀놨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, 자, 현미경을 봤다든지 망원경을 봤다. 그럼 뭐가 봤어? 마음이. 눈이. 네.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, 눈을 통해서, 결국 이런 도구를 아무리 써도 결국에 마음이 끼어들고, 이렇게 보였더라도 이 마음이 해석을 해야 돼. 해석을.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생각이 끼어들게 돼 있어. 요게 이제. 아무리 보인 대로 이야기한다든지 이야기하려면 어떤 거라는 자기 생각이 끼어들어야 돼요.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는 방법이 간단해요. 이거 간단해요. 보이지 않은 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다. 보이는 세계. 보이는 세계. 왜 그럴까요? 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. 항상 이렇게 음량에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. 왜? 보이는 것만 잘 보면 보이지 않는 거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. 왜?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항상 이걸 이제 음량이라 그러고 이걸 도라 그러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하지 마라. 보이는 거나 잘 봐라. 아니 보이는 거라도 잘 봐라는 거지. 안 보이는 거 보려고 애를 써. 보이는 거라도 잘 보기. 근데 보이는 걸 이제 봐. 보이는 걸 보면 이렇다고. 이 보이는 세계는 보면 여기도 똑같이 내 해석이 들어가. 뭐가 보이더라도 내 해석이 끼어든다니까. 근데 해석도 또 끼어들 때 있다 정해져 있어요.
내가 해석을 플러스 쪽으로 할 건지 마이너스 쪽으로 할 건지 또 정해야 돼. 자기가. 이렇게 세미나에 들어가면 보이든 보이지 않는 결국 내가 해석해야 되고 해석할 때도 플러스로 할 건지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? 내가 정한다고. 그게 누구든지 똑같다고. 자기가 정한다고. 그래서 각자 우주라 그런 거예요. 각자 우주. 그래서 중생의 숫자만큼 우주가 존재한다는 게 어차피 이거 칠판이 보이더라도 칠판이 어때요? 뭐 이런 물어보면 또 지 해석이 끼어들어. 플러스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로 있고 계속 그 각자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.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해석을 해야 되고 내가 정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할 건지 마이너스 건지 이걸로 끝나버려.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궁금해서 답답해서 혹은 뭐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? 보이는 세계에 내가 잘 활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. 쉽게 말하면. 근데 보이는 세계만 잘 보고 쓰시면 돼.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짝으로 돼 있으니까 반대로. 예를 들어 볼게요. 하나만 해볼게요.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를 사람이 자꾸 지가 좀 더 낫다고 자꾸 하고 싶어.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어? 모자란다. 내가 우월하다 하려면 속에서는 열등하다 하는 게 있어야 돼. 이게 짝이야. 그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는 쉬워. 항상 짝으로 돼 있으니까. 한 바퀴 한 쌍으로 돼 있다고. 그래서 자기를 너무 과시하는 분은 아, 속에 좀 허하구나 이렇게 하고. 왜 짝으로 돼 있으니까. 아니 자기 안이 든든한데 굳이 부하려고 막 과시를 하려고 그래. 그 자기는 그냥 아니 든든하니까 차 조금만 타도 자기는 막 괜찮아.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지만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반대로 딱 보면 정확히 볼 수 있어. 예를 들면 와 내가 기도가 성취가 됐어. 이게 보이는 거잖아. 기도가 성취가 됐어. 와 너무 좋아. 와, 기뻐.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는 뭐예요? 네? 보이지 않는 데는 뭐가 있단 말이야? 기쁨. 자기는 기도 성취가 잘 안 된다 소리야.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. 지가 맨날 기도 성취가 되면 기도가 되면 당연하지. 그랬으니까 늘 이렇게 한다는 거지. 이게 그렇게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다 보인단 말이야. 보이는 걸 통해서. 그럼 말을 할 때 맨 티극태극 해서 하면 보이지 않는 데가 뭐예요? 불만이 있구나. 이런 게 들어있던 게 보이는. 그렇게 이렇게 짝으로 된 걸 이제 볼 줄 알아야지 말하는 이게 신축년에 자기가 좀 더 잘 살 수 있어. 첫째, 자기를 잘 파악해서 잘 살 수가 있고, 또 상대방, 예를 들면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상대방 그 밖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면을 보는 게 쉬우지. 왜 짝으로 돼 있으니까. 예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인정받고 싶은 이게 욕구가 좀 많을 때 자기 내면을 보라고. 예.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을 때 내면이 인정받은 게 적다 소리야. 그 내면, 그렇게 자꾸 인정받고 싶은 게 많이, 아직도 배가 고프다 소니까. 그러면 자기가 인정해주면 돼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. 항상 존재 자체로 충분해. 뭘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. 존재 자체로 충분해. 왜? 우주에서 유일하다니까. 없어. 딱 하나밖에 없어, 우주. 그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. 뭘 더 인정받으려고 하냐고. 그 자체로 충분한데. 그래서 자기를 존귀하게 사랑해주면 그게 채워져서 굳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이런 거를 자기 내면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보이는 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.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훨씬 더 자신을 잘 알고 상대도 잘 알고 더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죠.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했더만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
짐작할 수 있구나. 왜? 왜 그렇다고?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.